그라비쇼 토테쿠다사이. 일본 공중파 방송에서 J-POP을 세계에 소개하는 방송입니다. 한국의 아리랑 TV처럼 외국에서도 볼 수 있는 방송인데요. 일본 대형 기획사 자니즈 소속의 아이돌들이 나왔습니다. 호카선에서 소개해드렸던 빤스 춤추는 그룹 스톤즈와 홍짜라짜짜 후라시비또의 스노망이 출연했었는데요. 이때 이들의 세계적인 해외 팬들을 모셔왔다면서 일본어가 정말 능숙한 외국인 여성들이 몇 명이나 나왔습니다. 자신들을 해외의 팬이라 소개하며 이 아이돌들을 엄청나게 띄워주며 외국어도 아닌 일본어로 이런 대사들을 선보였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너무 섹시하고 와일드해요. 역시 세계시장을 노린다면 귀여움만으로는 부족하죠. 섹시함이 빠지면 안 되니까요. 그건 여러분들이 정말 딱이잖아요. 그래미상 따주세요. 우리 외국인 팬들이 항상 응원합니다. 야, 이게 진짜 해외 팬들의 목소리라고. 해외 팬분들이 먼저 그래미를 언급할 정도니까 말이야. 나도 그래미 꼭 데려가야 돼. 외국인 팬이 일본어를 너무나도 능숙하게 하는 모습에 아무래도 너무 수상해서 직접 찾아봤습니다. 이곳은 일본에서 외국인 모델을 고용하는 에이전시의 웹사이트입니다. 어머, 익숙한 얼굴이 보이네요. 방송에서 보석 디자이너로 소개됐던 해외 팬이라던 그녀는 여기서는 모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과거 일본의 다른 방송사에서 하던 미녀들의 수다 같은 공중파 방송에 출연했던 모습도 찾아냈습니다. 역시나 수상한 예감은 빗나가지 않았네요. 일본 아이돌들의 그래미 진출을 저도 응원합니다. 방송했던 화면이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외국 분들의 오바 연기가 일품입니다.